그러면 한국팀은 사장님 먼저 한마디로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중국 IMA팀 코치 손대영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너무 오랜만에 한국 팬들하고 인사를 하게 돼가지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좀 어색해서 지금 좀 약간 좀 긴장됐어요. 네. IMA팀 중국 팀이지만 잊지 마시고 한국 선수들도 있으니까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 감독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독이 못하니까 선수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좀 초반에 시즌 초반에 좀 문제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느라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컨디션이 조금 돌아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롤드컵을 포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약간 질퍽질퍽하는 게 또 IMA의 특징이다 보니까 결국 하다 보면 어떻게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걸어보고는 있습니다. 남은 경기가 5경기 남았어요? 아니요, 8경기. 여유가 있는데? 네, 좀 많이 남았습니다. 근데 다 이긴다고 가정을 해야 돼서 다 이기긴 아마 힘들지 않을까. 그래도 좀 껄끄러운 팀이 있잖아요. 일단 지금 중국에서 거의 최상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WD랑 EDG나 이런 팀들은 다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팀들은 저희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번에 FA 우승했잖아요. 네네.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참담스러운 것 같았어요. 현장에서 봤을 때 뭐요? 좀 언제인지. 저는 리프트 라이벌즈가 사실 중국이 이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, 뭐 저는 사실 한국 팀들이 약간 롤챔스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. 그래서 픽밴도 좀 약간 특이한 것보다 좀 한국 팀들이 원래 하던 대로 좀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, 뭐 중국 팀들이 뭐 더 열심히 코치들이 준비해서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국 코치들도 그거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, 다만 좀 절실함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팀이 좀 진 건 아쉽지만 중국 팀도 좀 우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지 롤판이 좀 오래 가고 할 것 같아서, 네, 이번 롤드컵도 사실 저는 중국 팀을 좀 응원하고 있습니다. 한국 뭐 자주 갖고 보는데, 네, 영상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. 참 요새 한국 가면 좀 어색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팬들도 많이 없고 경기장에 가도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좀 많이 없어지고, 뭐 또 선수가 제가 데리고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경기장도 잘 못 찾아가겠고, 그래서 좀 어색어색한데 뭐 혹시 SNS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를 맞추게 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, 예,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